요루야, 내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 어? 갑자기 무슨 진지한 얘기? 나 사실 여자친구 생겼어. 아, 너무 사랑스러운 비비짱. 그래. 우리가 결혼까지 하길 바래? 결혼 좋지. 어? 근데 우리 엄마랑 아빠는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게? 물어보자. 그래, 우리 물어보러 가자. 좋아 좋아. 아빠! 나 비비짱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 여보. 어? 애들도 없는데 뽀뽀 날까? 아유, 남사스러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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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아, 둘이 뽀뽀해야지. 아니야.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봄수? 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털썩. 인형이랑? 저희 비비짱이에요. 이 사박스럽지 않아요, 우리 비비짱? 이 결혼 반대일세. 가져가. 돌아가. 그래, 왜 근데 왜 부르는데? 근데 아빠랑 엄마는 어쩌다 결혼하게 됐어요? 맞아요. 제 미미짱처럼 주웠어요. 그런 건 아닌데, 엄마랑 아빠랑 옛날에 말이야 둘 다 ING 비밀 요원이었어. 비밀 요원 있잖아. 막 싸움 잘하고 막 총 쏘고. 헐. 알지. 말도 안 돼. 진짜라니까. 그때 내가 20살 중반이었으니까 아마 노란색 머리로 염색할 때였지, 그치? 아유, 그럼 금발이었어. 아, 그치 정말 풋풋했는데 말이야. 헐. 그때 여보도 검정색 머리 아니었어? 그치, 그때는 엄마는 검정색 머리였던 것 같은데. 아유, 그때 정말 풋풋했는데 말이야. 헐. 그때 엄마랑 아빠, 그때 엄마랑 아빠랑 알콩달콩 사귀는 사이였는데, 20살 때. 그때 우리 둘 다 어쩌다 보니까 또 요원이잖아, 비밀 요원이잖아. 그때 같은 곳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어. 에? 파견? 대파? 파견은 말이야, 다른 곳으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야. 멋있어. 그치, 멋있지. 바로 그게 아빠야. 어쨌든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어떤 한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좀비로 변한 사람들이 우글거렸어. 좀비 알지? 우글거렸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연구소에서 백신을 구해오라는 막중한 임무 중이었는데.
미호야! 네가 좀비로 변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꼭 백신을 구해올게. 걱정 말고 있어야 돼? 다녀올게. 그때! 엄마가 좀비에게 물려서 좀비가 돼버린 거야. 좀비 알지? 요루야. 알아. 알지. 좀비가 물려 좀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백신을 구해서 우리 엄마를, 아니 그녀를 지키고 싶었지. 안 돼! 안 된다고! 왜 안 되는데? 왜 안 돼? 지키면 우리 엄마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미 결혼했잖아. 그래도 엄마를 다시 백신을 줘서 다시 되돌리고 싶어서 사람으로. 내 이름은 잉여맨, 비밀요원이지. 여기가 백신이 있다는 좀비 마을인가? 미호야, 꼭 치료제를 구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젠장! 죽여도 좀비가 계속 나오잖아? 일단 몸을 숨겨서 연구소로 가볼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휴, 다행이다. 좀비들이 다 갔나? 휴, 다행이야. 이 근처에 분명 백신이 있는 연구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 저긴가? 아! 따돌린 줄 알았는데!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아! 이제 총알이 얼마 없는데? 일단 연구소로 빨리 들어가야겠어. 아! 입구가 막혀있잖아! 그러면 창문을 뚫고! 에잇! 아! 이 안에는 좀비가 있잖아! 아, 휴, 이제 없는 건가? 모든 물건들이 다 망가졌잖아. 여기 연구원도 죽어있고. 도대체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 봐야겠다. 아! 계단이 무너져 내렸잖아. 아, 어쩌면 좋지? 아! 밧줄을 이용해서 올라가야겠다. 아유, 2층에도 좀비들이! 아, 휴! 살려주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 문 안에 사람이 있잖아! 어? 생존자이신가요? 좀비를 물리치다니 고맙네. 아,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그렇고 저는 정부에서 보낸 비밀요원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좀비마을 연구소에 백신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 있나요? 백신? 그건 위층 연구실에 있을 걸세. 행운을 비네. 아이, 감사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아! 여기 계단이 있었구나! 올라가보자! 아! 넌 뭐야! 좀비왕! 아! 총알을 다 썼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 저 녀석 생각보다 걷는 속도가 느리잖아? 그렇다면 백신을 빨리 찾고 여기를 빨리 도망치자! 됐어! 구했어! 미호야! 조금만 기다려! 됐어! 도망쳤어! 금방 갈게, 미호야! 아유, 그렇게 해서 좀비로 변한 엄마에게 백신을 주고 다시 사람이 되고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지. 그렇게 결혼하게 된 거야, 봄수야, 요루야. 거짓말 같은데.
아 진짜야? 아니야 진짜일 수도 있어. 진짜요? 봐봐. 아 저 저 남 저 저 아빠를 봐. 저 저기 어떻게 옛날에 막 비밀요원이야. 그건 아빠가 옛날에는 총을 좀 잘 쐈다고. 진짜? 진짜야. 원래 비밀요원은 잘 생겨야 돼. 못 생긴 사람은 하면 안 돼. 근데 그래? 아빠가 옛날에 비밀요원이었으니까 진짜라니까. 에 거짓말하지 마. 지금은 왜 그래 근데? 요리도 거짓말 같아? 아니 아니 진짜일 수도 있잖아. 못생긴 비밀요원 있을 수도 있지. 요루야. 아. 근데 거짓말인데. 안 놓을 거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비밀요원이나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라고. 에이 재미없어. 멍청이들. 멍청이 아니야. 아까 애들한테 그런 과거 얘기 해도 괜찮은 거야? 아유 애들이 믿겠어. 그냥 말한 거지. 애들 안 믿어 그런 거. 아 여보. 오랜만에 그거나 보러 갈까? 그거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 빨리 가보자. 오랜만에 보자. 돼요. 아니 잘 있겠지? 그럼 잘 있... 아 우리가 또 비밀요원이었잖아. 빨리 들어와봐. 오랜만이네. 일단 애들 보기 전에. 아유 이거 권총하고 사용된 백신 주사기. 아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어. 나도 여보가 아니었으면 난 진짜 끝장났어. 아유 괜찮아. 지금은 이렇게 평범하게 애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래요. 난 가끔 이 평범한 생활이 너무 행복해. 나도 행복해. 왔어?